오늘부터 수학의 셈으로 수학상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요. 고등학교 수학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긴장될 수도 있고 설렐 수도 있고 그지? 그런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하나씩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 갈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항식. 오케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 다항식. 그지? 뭐가 다항식이니? 여러 개의 항. 여러 개의 항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이 뭘까요? 항. 뭐가 항인가요? 그러게요. 항이 뭐냐면 항은 이제 문자와 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뭐 식 같은 거를 뭐 항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 곱하기 a 곱하기 x예요. 그 의미를 줄여서 우리는 뭐 2ax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다항식이라고 항을, 다항식의 정의라는 건 항을, 항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기나 빼기로 뭐 하는 거? 연결한 그다? 하나의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곱으로만, 곱하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들을 뭐 했어요? 더하기나 빼기로만 연결한 요인이 요 식을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다항식의 얘는 뭐 이런 게 있겠지. 5x제곱 플러스 뭐 7xy 플러스 뭐 2xy의 제곱 마이너스 5x 뭐라고 할까?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항식에서 좀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는 봐봐. 이제부터는 차수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고. 차수가 뭐야? 일단 항에서 차수라는 게 뭐야? 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항 하나만 있는 걸 또 단항식이라고도 하죠. 단항식을 여러 개 더한 걸 가지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어쨌든 단항식에서의 차수는, 그러니까 단항식에서의 차수는 뭐가 돼? 다항식 차수. 다항식. 뭐를 차수라고 하죠? 문자. 얘는 곱해지. 문자. 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차수라고 합니다. 이거 잘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몇 차야? 2차죠. 이거 몇 차야? 1차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뭐라고? 차수라고. 얘는 문자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렇지? 근데 문자 두 개를 곱한 거잖아. 얘는 2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은희 몇 차일까? 3차. 은희 몇 차가 됩니다? 3차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다항식은요. 다항식은 차수를 뭐라고 해?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다항식의 차수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몇 차예요? 그럼 3차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개수라는 건 뭐예요? 개수. 용어 정리 하나씩 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항식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개수라는 건 뭘까요? 얘는 항에서 뭘 제외한 거?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뭐겠어? 문자 제외하면 5잖아요, 그지? 여기 얘는 개수가 뭐겠어?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얘는 개수가 뭐예요?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봐봐. 자, 우리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잘 못해요. 그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는 뭐 세모 그리고 하나 네모 그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는 세모 그리고 하나 뭐 동그라미 그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들 하나 세모 그리고 하나 별 그리더라. 미쳤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보통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어때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거든.
그래서 여기 얘 차수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차수나 개수 이런 애들 다항식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보통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라보는 게 보통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얘 몇 차라고 했어? 3차라고 했었지? 3차라고 할 때는 X랑 Y 다 문자로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항식을 정의할 때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자로 볼 건지 를 먼저 바라봐줘. 만약에 여기서 얘가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했으면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했으면 유니언 몇 차가 되는 거야? 1차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 자체는 X만 문자로 봐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 Y는 문자이긴 하지만 문자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차수는 문자 하나 있었어. 그래서 얘는 1차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의 개수는 뭐가 됩니다? 7Y가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Y만 문자로 보겠다. 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기는 몇 차가 되는 거예요? 2차가 되는 거고요. 개수는 뭐가 됩니다? 5, 2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바라볼 때는 뭘 문자로 볼 건지를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XY, 얘를 XY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부르면은 X랑 Y를 다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고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라고 부르면 X만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고 Y에 대한 다항식은 Y만 문자로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인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들을 뭐 해볼래요? 정리해볼래요. 정리. 다항식이 저렇게 중구난방 지저분하게 저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 한번 해볼래요. 얘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딱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내림 차순 뭐라고 부르고 정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를 오름 차순 정리라고 부릅니다. 웬만하면 오름 차순 정리를 쓰진 않죠. 우리 보통 다 내림 차순 정리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내림 차순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정리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 기준. 어떤 기준?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데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 얘가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는 저 다항식을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거를 여기는 얘를 내가 X에 대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요.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제일 차수가 큰 것부터 차수가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항을 보는 거지. X는 몇 차예요? 2차입니다. X는 몇 차예요? 1차입니다. 얘는 1차예요. 얘는 몇 차? 3차. 3차가 제일 크네요. 그럼 3차부터 차근차로 3차, 2차, 그다음 1차, 그다음 빵차 이렇게 나. 빵차를 상수함이라고 부르죠, 우리. 됐어? 그래서 여기 앞에는 뭐가 붙어? 마이너스 5가 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붙을까? 가만히 봤더니 X의 제곱은 5밖에 없었어? 5밖에 없었어. 그지? 그냥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는 뭐가 있었어? 여기는 얘도 1차고 여기 얘도 1차죠? 저거 두 개를 동시에 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2y 제곱 플러스 7y 이렇게까지 묶어주고 걔를 X로 이렇게 정리해. 얘가 내림차순 정의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림차순 정의는 요거고요. 오름차순 정의는 뭐 해주세요? 거꾸로 그냥 해주세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요건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Y에 대한 뭐 해주세요? 오름 차순 정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요렇게 된다고 말을 한다면 얘는 뭐 해주겠어요? Y에 대한 몇 차인지 먼저 검사를 해주는 거야. 얘는 Y에 대한 빵차, 얘는 1차, 얘는 2차, 얘는 빵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오름 차순 정리니까 빵차부터 쓰는 거예요. 오케이? 빵차 뭐 있어요? 5, X의 제곱 마이너스 5, X의 세제곱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바라봐주세요. 1차는 7Y 7XY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더하기 마지막 거는 뭐야? 2XY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를 오름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수가 뭐라고요? 차수가 곱해진 문제 개수는 뭐라고?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예를 개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그 다음에 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단항식이라고도 표현하죠.
단항식들을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한 식을 뭐라고 합니다?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다항식을 가지고 뭐 할까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연산이란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산이라는 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연산을 하겠다. 다항식 연산. 근데 나중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연산들은 뭐 수에 대한 연산이었고 그 다음에 뭐 다항식에 대한 연산도 알게 모르게 했었어요. 그 다음 나중에는 집합에 대한 연산도 하게 될 겁니다. 집합이라는 거 배우고 집합의 연산도 하게 될 거고요. 예전에 행렬이라는 게 있어서 행렬의 연산도 했었어요. 등등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연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두 개를 가지고 다항식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 수 두 개를 가지고 뭐 어떤 결과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의 연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산은 뭐 있어요? 네 개짜리. 네 개. 네 개나 있어. 우리가 알고.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중에 제일 유명한 애들이 뭐 있어? 사칙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더하기나 아니면 빼기나 아니면 곱하기나 아니면 나누기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걸 제외한 나머지 또 특별한 연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일단 제일 유명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다항식 연산을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더하기, 더하기. 다항식을 더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라는 다항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얘가 뭐래? 3x 더하기 5였어요. 그럼 b라는 다항식이 있었습니다. 얘는 7, 뭔 소리야? 6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더해주세요. a 더하기 b를 하면 뭐가 될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 3x 더하기 5, 그럼 더하기 6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다항식과 이렇게 돼 있는 다항식을 뭐 한 거야?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항식을 여기서 딱 끝내면 좀 어색하잖아, 그렇지? 어색하잖아.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정리.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연산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는 얘는 플러스 뭐까지 해주세요? 정리까지 해주세요. 근데 정리는 보통 어떤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보통으로 합니다. 정리까지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가 연산의 완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1차를 두 개 더해서 9x 되고 얘랑 더해서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게 더하기 연산. 다항식에 더 씁니다. 두 번째 빼기는 똑같겠죠? 빼기는 뭐겠어? a 빼기 b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그냥 그대로 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쉬운 걸 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본부터 제대로 알고 가자. 그렇죠? 기본부터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는 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여기 있는 얘 빼기 했잖아요. 빼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어? 이거 분배 잘 해주세요. 그렇죠? 분배라는 거 잘 해주세요. 오케이?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x 더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무리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하기나 빼기는 그럴듯해요. 그냥 여태까지 숫자 가지고 더하기 빼기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도 다항식 가지고 더하기 빼기 많이 했었단 말이야. 심지어 곱하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곱하기 이제부터는 곱하기인데 곱하기랑 이제 뭐 남았어? 나누기 남았어. 그지? 얘네들이 4번은 이제 나중에 쓸 거야. 나누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곱하기부터가 여기서부터 잘 해야 돼요. 여기 곱하기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곱하기부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곱하기라고 하는 건 지금 뭐 할 거야? 얘랑 지금 곱할 거야. a, b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3x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6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원이한테 딱 하나만 부탁을 할게. 곱하기 할게 있잖아.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일단 뭐 하는 거야? 분배를 합니다. 그죠? 분배라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곱해서 다 쭉쭉 나열을 쓸 거잖아요. 그죠? 곱하기 분배를 합니다. 근데 연산은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다,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 정리까지 내포되어 있다. 오케이? 그럼 어차피 분배한 다음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정리까지 해야 되거든. 오케이? 분배 후에 뭘 해야 된다? 정리까지 해야 돼. 그럼 이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여기 있는 얘를 끝내버리자.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정리까지 할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봐봐. 가만히 봐봐. 얘는 1차랑 1차 뒤에 곱할 거지. 그럼 몇 차가 되는 게 분명?
2차가 될게 분명하지. 그럼 2차로 나눠질 게 분명하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얘기가 2차가 될 거니까 2차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그다음 2차 항만 바라봐. 2차 항이 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지는 것밖에 없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1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x 이제 뭘 몇 차를 바라봐? 1차를 바라봐. 그러면은 얘를 전개할 때 있잖아. 분배라는 전개, 전개. 이거 전개로 바꿀게 차라리. 요거를 전개로. 전개. 여기서 얘랑 얘랑 전개되면 하나의 항이 나올 거고. 그렇지? 여기는 얘랑 얘랑 전개되면 하나의 항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그냥 한 방에 나.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3이죠. 얘랑 얘랑 하면 얼마야? 30이죠. 맞아? 그럼 30에서 마이너스 3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플러스 27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어. 됐어?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이 나오는 거 바라봐요. 상수항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주세요. 이제부터. 알았죠?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아 이거 어차피 뭐 18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30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5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또 다시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얘를 한 방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하는 거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알았죠? 이거 습관대로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면은 식이 되게 길어지고. 이렇게 이거 한 방에 하는 연습을 지금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까지 개념만 하나 정리해놓고 갈게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볼 거예요. 4번 먼저 4번 나누기라는 나누기라는 연산을 하게 될 때 여기는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야 돼. 잘 봐봐. 우리가 5가 있어요. 여기를 2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5를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2분의 5라고 씁니다. 그치? 맞아? 이건 우리가 뭘 배웠을 때? 뭘 배웠을 때까지? 유리수를 유리수를 배운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 근데 우리가 아직 정수까지만 배웠을 때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자. 처음 예원이가 나누기를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상황은 뭐였냐면 5라고 하는 숫자를 뭘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접근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4가 되면서 뺐더니 1이 됐어요. 얘보다 더 뭐하니까? 작으니까 아 얘는 이제부터 나머지라고 쓸래요? 라고 해서 5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고 쓴 거야?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나눴다 라고 불렀어.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어색하잖아, 그지? 얘가 나누기였어, 애시당. 무슨 말인지 알니? 얘가 뭐였다? 나누기였다. 또 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의 의미는 원래 의미가 뭐였냐면 얘는 지금 1이 몇 개 있었어? 1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었어. 다섯 개 있었는데 얘를 2로 나눠달라는 그 의미 자체는 두 개씩 묶어달라는 이야기였고요. 남은 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의 묶음이 됐어요? 두 개의 묶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나누기를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나누기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때는 여기 있는 얘는 이제부터 다항식을 나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걸로 나눈다라고 해서 6x-1분의 3x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더 이상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에요. 이걸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수식,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것처럼 분수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우리가 나누기를 배웠을 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나누기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를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냐면 묶는다라고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누기를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최대한 뭘로 묶어봐? 여기는 얘. 2로 두 개씩 최대한 묶어봐. 그러면은 안 묶인 애가 있을까? 걔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고 나누기라고 나머지라고 표현했고 몇 개 묶였냐를 가지고 몫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다시 얘는 묶는다는 개념을 접근하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정말 필수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나누기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결국 뭘 해달라는 얘기냐면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개를 내가 A로 나누고 싶었다면 A 곱하기 Q 더하기 R 형태 이거 다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봐. 얘는 A라는 다항식을 묶었을 때 몫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R을 나머지라고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세요가 나누기를 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다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 그냥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다. 곱하기도 이 정도까지 우리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만 참고해야 될 게 이거 이제 한 방에 갑시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누기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 나누기는 어떤 개념을 잡는 게 좋다? 묶는다라는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누기가 이제 결정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연산입니다라고 생각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 좀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 내림차선, 오름차선 정리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치? 더하기 빼기 하는 거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 이제 곱하기, 더하기 빼기 하면 넘어가는 더하기 빼기. 자, 여기 필수요제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없어. 그냥 더하기 빼기 잘해주세요. 분배 잘해주세요. 계산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드립니다. 알았죠? 근데 정리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봐봐. 이건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되게 쉬워서. 그치? 요것만 해보자. 요것만. 요걸 계산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A 마이너스 뭐가 돼? EB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다?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는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고요. 더하기 2Y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배의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2X의 제곱 더하기 뭐네? 3XY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Y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더하기 C였으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하라고요? 정리해주세요. 정리. 그 정리를 할 건데 정리는 보통 내림차선 정리를 한다고 했어. 정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기준이라는 문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보통은 x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y를 가지고 정리해도 뭐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가 x가 편한가 봐. 그래서 x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x 제곱이 있는 것들 다 모아봤더니 얘는 뭐가 되겠어? 1과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이죠? 그죠? 없어지네. 맞아요? 없어집니다. 됐나? 그럼 마이너스 4잖아. 여기 1이고 여기 3이잖아. 그지? 다음 없어진다. 그지? 그럼 2차가 없을 뿐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xy향 보자. xy향. xy향.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까지 마이너스 7이죠? 여기는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7xy 이렇게 해줍니다. 더하기. y 보자. y, 2y. 그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얘는 5y 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항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정리하는 것만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강의할 것도 없어요. 한번 가봅시다. X다운 Y 보세요.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봐봐. 자, A라는 다항식이 있었대. 그다음 B라는 다항식이 있었대. 오케이? 두 개 다항식이 있었대. 근데 A 더하기 2B가 얘라고 했고요. A 빼기 B가 뭐라고 했어? 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봐봐. A 더하기 2B가 예를 들어서 3입니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예를 들어서 5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A랑 B를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저거 연립하면 됩니다. 그죠? 그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서 뭐 해줄 거야? 일단은 A를 구하고 싶다면 B를 소거하면 되는 거고, B를 구하고 싶다면 A를 소거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A를 소거하는 게 더 편해 보이니까 이 상태로 두 개씩을 빼볼 겁니다.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하면 없어지고, 얘 빼기 얘를 하니까 3B가 되죠? 얘 빼기 얘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B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에다가 뭘 해줘? 집어넣어줘. 그럼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연립이었잖아.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 더하기 뭐야? EB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었대요. 이런 7XY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다항식이 있었대요. 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내가 A랑 B를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B 먼저 구하자. 두 개 빼버릴게요. 빼버릴게요. A 없어지면서 3B가 될 거고요. 요거 뺐더니 뭐가 돼? 3X의 제곱. 요거 뺐더니 뭐가 돼요? 플러스 9XY. 요거 뺐더니 뭐가 됩니다?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B값 구했다. 그지? B값은 X의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B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B가 이쪽으로 더해진 결과잖아. 그지? 그죠? 요 다항식에다 여기는 얘를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여기는 얘를 더해주니까 얘는
이 x의 제곱에 더하기 xy의 마이너스 9가됩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답은 a 더하기 b였을 테니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되었네요. 3x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이해가 내가 원하는 답이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다 중학교 때 했던 과정들이라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그냥 안 하기 조금 그래서 한 거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 연산 중에서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 너희가 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쉽게는 좀 귀찮긴 하겠죠. 계산 자체가 많을 테니까. 그거 좀 귀찮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걸 할 거예요. 오케이?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곱셈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뭐라고 했어요? 전개와 정리를 한 번에 해주세요. 전개와 정리를 한 번에 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곱셈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곱하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요거를 전개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요거 2차고 요거 2차니까 두 개 곱하면 4차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4차가 될 거야. 그냥 4차씩부터 써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요 개념은 뭐 치환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x 4차가 되려면 여기 얘랑 얘랑만 만나면 되니까 얘 1이었을 거면 더 이상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야? 3차 볼 거야. 3차는 얘랑 곱해진 3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진 3이 있었을 거야. 맞아요? 나머지 3차 되지 않죠? 그러니까 3에다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6x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 볼게요. 2차는 얘랑 곱해지면 2차 되죠? 그게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지면 9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니까 뭐가 돼요? 3이 됩니다. 3x의 제곱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보자. 1차는 얘랑 만나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돼요? 마이너스 6입니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8x가 될 거예요. 마지막 상수하면 뒤에 상수하면 두 개 곱하면 되니까 8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케이? 됐음? 이렇게 그냥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서 밑에 거 어쩌고저쩌고 일단 곱하기는 이렇게 한다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해놔.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4개짜리 이건 너무 어려워서 이제부터 좀 다른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한다.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부터는 기본은 됐어. 기본을 할 수 있다 치고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계산을 할 때 계산이 복잡해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귀찮습니다. 오케이? 계산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귀찮아요. 계산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을 또 막 설명해줘. 오케이? 그래서 귀찮음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뭐를 만들어? 사람들이 공식을 만들어. 어떤 방법을 만들어.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거예요. 곱셈 공식.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볼 곱셈 공식이 뭐야? x 더하기 y, 이거 전체 제곱이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뭐 2x 더하기 y, 2xy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등등등 해서 이거 곱셈 공식들이 나오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2차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배웠냐면 x-y의 제곱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의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했었고 그다음 또 뭐 했었어? x-y랑 x 더하기 y랑 이렇게 곱해서 그 유명한 합차 공식이 탄생했어요. 이런 것들 했었고 그죠? 좀 더 많이 배웠다면 여기서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xyz 이거 전체 제곱을 해서 하는 것도 배웠을 텐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요거 공식은 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 요런 애들이랑 그다음 또 뭐 배웠니? 그냥 이런 거 배웠지. 뭐 배웠어? x 더하기 a 그다음 x 더하기 b 전개했을 때는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b가 됩니다. 이런 거 배웠을 거고 그다음 좀 더 나아가서 a x 더하기 b 그다음 뭐 c x 더하기 d 해가지고 얘가 ACX의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이걸 외워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못했죠. 공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 그냥 전기하는 게 더 편했거든. 그치? 그래서 요것까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었어.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는 외워서 푸는 사람 많지만, 여기서 합의되고 고비됩니다. 이렇게 외워서 푸는 사람 많지만, 요 정도. 이것도 사실 잘 안 외우지. 보통 우리가 쓰는 곱셈 공식이 저 정도밖에 없었어.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공식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공식이 또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는 얘를 또 정확하게 이용해야 되잖아. 그 이용하는 그 방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들이 존재하고 거기는 걔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놨어. 사람들이 만들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열심히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단 뭐 해야 되고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죠? 암기를 해야 되고 쓰는 방법을 뭐 해주세요? 익혀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곱셈 공식에서 선생님이 좀 이따 나중에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곱셈 공식 암기랑 그 방법을 익혀주세요. 그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 공통 부분이 발견된 공통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 해주세요? 치환해주세요. 뭐 등등등 이런 규칙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까지 가서 그때 다시 좀 얘기해볼 텐데 어쨌든 공통 부분이 발견되면 치환해주세요라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다음식 여기서 이만큼이 공통 부분이니까 이거 치환해서 풀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 곱셈 공식 지금 배울 곱셈 공식을 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곱하기라고 하는 거지. 곱하기라고 하는 이 연산을 우리가 하는 방법 제대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일단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활용하는 것 우리가 봐봐 x 다시 a-3y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를 제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저기 있는 제에다가 넣는 얘에다가 넣어도 되고 얘에다 넣어도 되죠? 맞아? 얘는 어떤 모양입니까? 앞에 있는 h 앞에 있는 걸 처음에 제곱할 거고요 뒤에 있는 두 개를 뭐 할 거야? 곱해서 두 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뭐 AY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거 제곱할 거야 라고 해서 9, 3, 9Y 제곱인데 이렇게 우리 전개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곱셈 공식 봤으면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요 형태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전개해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 곱셈 공식에 대해서 조금 심도 높은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알았죠? 봅시다.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암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곱셈 공식을 외울 때 일단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듯이 이런 거를 봤어요. 근데 여기 막 5, x, 마이너스, 7, y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잖아. 그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다. 그죠? 저거 이용해서 전개하면 뭐가 돼요? 이 덩어리를 제곱해달라는 얘기였으니까 25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두 개 곱해서 2를 곱해달라는 얘기였으니까 마이너스 70xy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덩어리를 제곱해달라는 거였으니까 뭐가 됩니다? 49y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지? 이렇게 전개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따로 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야 돼. 좀 중요한 얘기야. 이것까지 제대로 한다면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또 있거든? 그 곱셈 공식 변형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일단은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선생님 자꾸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를 이제 예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일 이해하기 편하니까. 봐봐. 여기가 지금 A였고 여기가 B였어. 여기 얘가 C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된다? C제곱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있던 걸 꺼내서 줄 때 쓸 수 있잖아. 그치? 우리한테 이런 식을 하나 줬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A와 B와 C 중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머릿속에 완전히 전제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C, 식 하나에서 봐봐. 식 하나가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A랑 B랑 C 세 개가 있었어. A랑 B랑 C 세 개가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개를 알면 이거 등식이니까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우리 식을 완성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저 2번 봐봐. 2번. 2번에 뭐가 있냐면 진짜 유명한 애죠.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A제곱. 선생님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선생님이 저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내 맘대로 막 써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구성원들을 잘 생각해요. 구성원들. 구성원. 이렇게? 이 식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 식은 우리가 머릿속에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은 뭐하고 있는 상태? 암기하고 있는 상태. 머릿속에 들어있는 식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식이지 않았지? 여기서 가만히 봤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랑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랑 A, B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의 구성원은 이렇게 돼요. 여기 A 더하기 B가 이렇게 있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있고요.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 세 개 중에서 마찬가지로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면은 그거 가지고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게 곱셈공식 변형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더하기 b라는 값을 받았어요. 이 값이 3이래요.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값을 받았어요. 여기 얘가 뭐 5라고 이렇게 줬나 봐. 오케이? 이렇게 두 개를 줬어요. 나. 그리고 나서 갑자기 궁금한 게 a, b를 구해주세요. a,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고 한다면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그 구성원들은 얘랑 여기 있는 얘가 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어. 이렇게 A랑 B랑 C가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 세트를 하나 이렇게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알고 있네? 두 개를 알고 있네. 나머지 하나를 뭐 할 수 있겠네?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요. 9는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5가 됩니다. 더하기. 이 A,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4가 되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A-B의 제곱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네들의 구성원들은 뭐냐면 A랑 B, A-B랑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그 다음에 A, B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세 개 중에 몇 개를 알고 있을 때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식이랑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짬뽕 시켜서 이런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 A-B의 다시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얘는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B가 됩니다. 이런 식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차피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될 거야?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 결과에다가 얘가 되려면 4AB를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원들을 떠올리면 아 이거 A 더하기 B를 알고 있고 A 빼기 B를 알고 있을 때 또 A, B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알고 있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형태를 잡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기억에는 이런 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뜬금없이 이 식을 주지 않아. 이 식을 절대로 주지 않거든. 식은 주지 않고 얘를 준다면 얘를 구해달래. 또 얘를 주고 얘를 준다면 얘를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야 돼? 이런 식들이 떠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울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2번만 설명했어요. 2번만. 오케이? 넘어가서 곱셈공식 2로 가보세요. 6번이랑 7번 있죠? 6번이랑 7번이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알았죠? 요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좀 시원찮아서 이거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b 전체를 세제곱했을 때 결과는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 세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개해 보면 저렇게 됩니다. 이거부터는 아마 처음 보는 걸 거야. 식 자체가. 고기는 걔를 한번 잘 봐봐. 여기는 얘는 a 세제곱이고 a 세제곱에서 a 제곱, a 1제곱, a 빵제곱 없어. 네, b는 없었다가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세 개 이렇게 가고요. 그 개수는 1, 3, 3, 1로 갑니다. 오케이? 이런 상태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에 대한 식을 살짝만 정리해보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있지. 이거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3AB, 3AB가 하나씩 각각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3AB로 묶어봤더니 A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여기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의 구성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구성원이 여기, 여기 있고 여기도 있어.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도 여기 존재하고 있어.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A랑 B가 있어. 마찬가지야.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고 있으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거 가지고 이제 곡셈공식 변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더 생각해볼게요. 자, A-B의 세제곱은요. 전개하면 결과가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되고요. 더하기 3A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놓고요. 마이너스 3ab를 묶어버리잖아. 그러면 a 빼기 b가 이렇게 되버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는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얘는 a 마이너스 b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구성원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구성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세 개 중에 몇 개를 하면 두 개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는 얘는 안 해요. 요건 외우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요 b 대신에 뭘 넣으면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단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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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개의 구성원을 가지고 하나의 식이 완성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예를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요거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뭐 더 편하게 쓰고 싶으면 기억하는 거고 선택이야. 이제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가지고 뭐 5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뭐 예를 들어서 2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걸 가지고 궁금한 게 A, B가 궁금하대. 여긴 얘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구성원이랑 여기는 요 구성원이랑 여기는 요 세 개의 관계가 있는 식을 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식은 뭐야? 저기는 J예요. 여기는 얘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을 밑에 써주세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게 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은 안 써도 되는데요. 일단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써주세요. 더하기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2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8은 여기는 얘가 5라고 했고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거고 A, B가 궁금했던 거고 A 더하기 B가 2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넘어가면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3이 되고요. 얘는 6AB가 됩니다. 즉 AB는 뭐가 되는군요? 2분의 1이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필기를 해놔야 돼요. 알았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은 이제 마지막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전체 세제곱 요것만 일단 더 보고 잠깐 쉴게요. 예.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 좁다 너무. 그래서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냐면 두 배의 a b 더하기 두 배의 b c 더하기 두 배의 c a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실제로 전개하면 저렇게 됩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유 눈이 너무 졸려서 지금 여기다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를 뭐하면 제곱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됩니다. 두 배, 두 배, 두 배를 하나로 묶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구성원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1차, 2차, 1차 이거 세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2차, 2차, 2차 세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죠? 요거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런 흐름으로 일단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좀 쉬운 얘기들이야. 정말 쉬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내볼게요. 결론, 마지막 결론. 일단은 봐봐. A 더하기 B랑 AB를 알고 있을 때 있잖아. 여기다가 하나 참고. 요거는 뭐라고 알아두면 두면 좋은 팁. 팁 뭐로 쓸까? 이게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서 봐봐. A 더하기 B랑 AB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았어.라고 한다면. 난 얘네를 통해서 봐봐 A 더하기 B랑 AB를 알고 있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랑 AB를 알고 있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도 구할 수 있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구할 수 있고요, A 네제곱 더하기 B의 네제곱도 구할 수 있고요, A 다섯제곱 더하기 B의 다섯제곱도 구할 수 있고 등등등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이 결론은 하나 기억해 놔주세요. 그렇죠?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할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 정리했나? 봐봐. 이제부터 그 저기 밑에다 써놨던 저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지금 칠판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다가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 제가 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뭐라고 줬어요? 3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A, B라고 한 애를 2라고 줬다. 이렇게 두 개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다? 얘네들을 다 구할 수 있다. 제곱 더하기 제곱 2 구할 수 있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냥 여기는 이 공식, 여기는 이 어디였어? 얘랑 얘랑 얘의 관계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얘랑 얘의 관계를 구하면 이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4제곱 더하기 4제곱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잘 봐봐. 되게 간단해요. 저희는 이제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떠올라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다음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한 I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얼마가 됩니다? 이게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일단 준비물은 저기 있는 제가 준비물이 되네요. 그 다음에 봐봐. 요 관계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얘에서 얘가 된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여기 A가 있고 B가 있었어.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했을 때 A, B 두 개 곱한 거에 도움을 받으면 내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 그건 마찬가지야. 내가 궁금했던 건 뭐였어? A 4제곱이랑 B의 4제곱이 궁금했단 말이야. 이제는 얘가 궁금했던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것처럼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어? A 제곱 B 제곱이라는 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얘랑 얘의 관계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거 전체를 제곱한 걸 테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구하고 싶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가지고 여기는 예식을 써보는 거죠. 제곱. 이게 뭐가 돼? A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뭐가 된다? 2배 A 제곱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였어? 5였으니까 이게 뭐가 되고요? 25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나는 궁금했던 아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얘가 얼마였으니까 4였으니까 이건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됩니다? 얘는 1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날 저 흐름만 잘 잡아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시 잘 봐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A 4제곱이랑 B 4제곱을 구하고 싶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통해서 A 4제곱이랑 B 4제곱을 구하고 싶었거든. 근데 여기는 얘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 구성들을 잘 생각해봐. 얘를 제곱시키고 얘를 제곱시켰을 때 얘를 제곱시킨 결과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얘의 도움을 받아. 두 개 봐봐. 각각의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궁금할 때는 각각의 합에 있는 여기는 얘네들을 뭐한 곱한 여기는 얘의 도움을 받으면 뭘 구할 수 있다?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잖아. 내가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것 두 개 곱한 얘네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개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나는 누굴 구할 수 있구나, 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흐름만 잘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궁금할 때 A의 다섯 제곱이랑 B의 다섯 제곱 요거 두 개 더한 건 무슨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저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기는 쟤를 구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여기는 얘가 나올까? A 다섯 제곱이랑 B 다섯 제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야. 다시 봐봐. 여기는 얘를 그대로 제곱하면 이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얘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 제곱한 걸 표현할 수 있었어. 맞아요?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걸 제곱하면 완벽하게 이 모양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는 얘를 제곱한 거랑 여기는 얘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나는 뭘 구할 수 있었어? 얘를 구할 수 있었어. 얘를 제곱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얘가 제곱이 되면 내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제곱이 될 거면 내 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제곱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조금만 천천히 이해를 해볼게. 이거 지금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맨날 물어보게 될 거야. 어떤 방법으로 저걸 했나요? 이거에 대한 흐름을 자꾸 물어보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주고 있었어요. A 더하기 B랑 A, B를 이렇게 주고 있었어. 내가 여기서 A 제곱이랑 B 제곱이 궁금했어요 라는 이런 상황을 발견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랑 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오케이?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치?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당연히 무슨 뭘 하면 여기 있는 요식을 제곱하면, 그렇지? 얘를 전체를 제곱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a 더하기 b를 뭐 해보는 거야? 제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 a b가 될 거잖아. 그래서 그 모양 중에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만약에 내가 A 세제곱이랑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궁금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여전히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어.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고 싶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겠어? 얘를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겠어? 세제곱을 하면 얘가 되겠죠. 무슨 말이 알겠어? 그러니까 난 어떤 관계식을 써보는 거야?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써보는 거야. 그럼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됩니다?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 써놨잖아.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궁금했던 게 누구였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알고 있는 애고 AB도 알고 있는 애니까 충분히 여기는 요 녀석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시 요 흐름을 잘 봐. 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제곱을 하면. 얘를 통째로 뭐 하면? 제곱을 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물론 얘를 완전히 제곱했을 때 결과가 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뭔가 또 이렇게 불순물들이 따라 붙어요. 얘를 제곱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붙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세제곱했을 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들이 붙어요. 여기는 얘까지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가 이제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는 얘가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얘였지만 여기는 얘를 4제곱하는 공식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우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제곱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A 제곱 더하기 뭐를 B 제곱이라는 애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의 4 제곱 더하기 B의 4 제곱에다 더하기 두 배의 A 제곱 B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궁금한 건 요 녀석이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얘는 얘랑 얘를 통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애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는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구할 수 있는 애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난 여기는 얘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전에 여기까지 선생님이 구해줬어요. 여기는 얘가 아까 뭐였냐면 얘가 뭐지? 얘가 5였나? 여기는 얘가 뭐였지? 9였나? 맞나요? 여기는 얘가 뭐였냐면 17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섯 제곱 단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 다섯 제곱 더하기 B의 다섯 제곱이 궁금합니다. 이런 녀석이 궁금하대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얘랑 얘를 통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봐봐.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곱이라고 하는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치? 얘 제곱,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였어 원래.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4제곱이 튀어나오고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얘랑 제곱, 전개하면서 제곱되면서 4제곱이 튀어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5제곱이랑 5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나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잘 봐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3제곱 더하기 B3제곱을 곱하면 순수하게 우리는 요 녀석이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불순물들이 따라붙긴 하겠지만 결국 이 모양이 포함된 어떤 식 하나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는 얘를 전개해봅니다. 실제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가면 뭐가 돼요? A의 제곱 B의 3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다? A의 3제곱 B의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뭐가 돼? B의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이 튀어나왔으니까 요 모양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A 5제곱이랑 B의 5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머지 이런 애들은 난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A 두 개, B 세 개 A 세 개, B 두 개니까 공통으로 A 두 개랑 B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B 하나 남고 얘는 A 하나 남으니까 남은 것들 써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무슨 얘기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제 얘 알고 있는 값이고 여기는 얘도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여기는 얘도 구할 수 있었고 여기는 얘도 구할 수 있었으니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봐보면 여기는 얘는 좀 전에 구해봤잖아 5였어요. 여기는 얘는 뭐였어요? 9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여전히 난 궁금한 애였고요. A, B 전체의 제곱은 얼마였어? 4였어. A 더하기 B가 얼마였어? 3이었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이거 45가 되고 여기 얘가 얼마니? 12가 되고 그럼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얼마가 됩니다? 3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저기는 저 값은 얼마가 됐군요? 33이 됐군요. 33이 됐군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요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6제곱, 6제곱은 어떻게 구할까요? A의 6제곱, B의 6제곱.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니? 얘를 제곱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를 제곱해서 이런 모양, 얘를 제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고, 얘를 세제곱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굳이 얘를 제곱, 얘를 세제곱하는 것보다 얘를 제곱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만들어 봅시다.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여기는 얘랑 제곱하면은 얘는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 더하기 두 배의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될 테니. 아, 여기 있는 얘가 얼마구나. 여기 있는 얘가 9의 제곱이니까 8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하네요. 여기 있는 얘가 뭐야? A, B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8이겠구나. 얘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65가 되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7제곱, 7제곱까지만 가보자.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A의 그럼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은 어떻게 만들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뭘 전개해서 저기 이제 제 구성원을 만들까? 요 흐름을 잘 봐봐. 얘를 제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렇지? 얘를 세제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얘는 누구를? 얘를 제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렇지? 그냥 얘는 어떻게 했어? 얘랑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렇지?
난 지금 7제곱, 7제곱이 궁금해. 어떻게 하면 될까? 3, 3이랑 4, 4를 곱하면 되겠다, 그지? 맞아? 물론 2랑 5를 곱해도 돼요.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좀 귀찮게 나와서 3, 4, 한 칸 차이 나는 걸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A3제곱, B3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A4제곱, B4제곱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로 전개해보면 A에 뭐가 돼요? A에 7제곱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얘는 A3제곱, B에 4제곱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A에 4제곱, B에 3제곱 됩니다. 얘랑 얘랑 해봤더니 더하기 B에 7제곱 되겠죠? 정리합니다. 요거랑 요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난 전개한 거니까 그대로 붙여주고요. 나머지 얘네들 해봤더니 3개씩 3개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A3제곱, B3제곱으로 묶어준다면 A 더하기 B가 될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 값이 2억, 3이었고 여기는 얘가 A3제곱, B3제곱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얘가 지금 궁금하네요. 여기는 얘가 얼마였냐 아까? 9였나?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 17이었죠. 네모 더하기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기는 제 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계산해보면 뭐가 되냐면 제가 129가 될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할 게 되게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숙제 없어요. 숙제도 없고 숙제 요거 외우는 거. 그렇죠? 외울 때 조금 더 제대로 외우라고 한번 외울 때 제대로 외우라고 선생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곱셈공식 처음에 외우면 그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처음에. 근데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오늘 팔 진짜 아픈데 계속 써주는 거야. 그렇죠? 다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흐름을 또 이렇게 저걸 잡아도 괜찮아요. 잘 봐봐. 그러면 이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고 있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4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AB 다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알고 있대. 얘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알고 있었대.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B랑 C도 알고 있었대다. A랑 B랑 C도 알고 있었대.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요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총 3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또 저런 거 비슷한 장난을 좀 쳐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여기 있는 얘의 식을 양변 제곱했었지. 제곱한 결과를 가지고 생각했단 말이야. 똑같아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면 됩니다? 제곱한 변.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제곱한 식을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야. 됐습니다. 그 식은 지금 여기 옆에다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두 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된다.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나는 현재 여기는 이 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고 여기는 얘는 지금 4라고 준 거고요. 여기는 얘는 얼마라고? 5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16이 될 겁니다. 얘는 16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지금 여전히 난 궁금한 애였고요. 여기 얘는 10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는 이 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6이었겠지? 내가 원하는 저기 있는 저 값은 얼마였어요? 6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궁금한 게 잘 봐. 지금 하는 거 잘 봐. A 제곱 B 제곱이랑 B 제곱 C 제곱이랑 C 제곱 A 제곱이 궁금했어요. 갑자기 얘가 궁금하네. 뜬금없이 제가 궁금하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개를 받은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한테 문제에서 던져주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A랑 B 전체 제곱이고 B랑 C 전체 제곱이고 C랑 A 전체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제곱제곱을 만들었을 때 아까 제곱했듯이 다시 여기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때 이거 양변 제곱했듯이 오케이? 이거 제곱해서 만들었듯이 여기 있는 얘는 뭘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당연히 누굴 가지고?
얘를 제곱한 식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하는 애를 제곱하기로 결정하고 얘를 제곱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요한 거는 필요에 따라서 너희가 식으로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죠? 뭐가 필요한,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제곱해볼게요. 위에 뭐가 되겠어?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이렇게 될 거고 C제곱, A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두 배에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A, B, 제곱, C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얘랑 곱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얘 제곱했을 때 얘, 얘, 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B, C의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얘는 C, A 제곱,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봐봐. 여기 있는 이런 모양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가만히 잠깐 여기 있는 얘를 좀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봐.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지. B는 두 개 있어요. 여기도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지. C는 두 개 있어요. A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A 두 개 있고 C 하나 있고 B 하나 있고 C 하나 있죠. 맞아요? A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개가 공통으로 뭘 가지고 있어? 가만히 보니까. A, B, C를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 그렇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뭐 해줍니다?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요 결과가 뭐랑 완전 똑같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을 겁니다. 왜? A가 이쪽 하나 남았고 B가 이쪽에 하나 남았고 C가 이쪽에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더니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 난 여기는 이 값 알고 있었어. 이 값이 얼마나 준 거야? 5라고 준 거야? 얘는 25 이렇게 되고 내가 궁금한 건 요 녀석이었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더하기 두 배 A, B, C라는 값 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 값이 2였어요 라고 알고 있었네. 그리고 A 더하기 B 값도 나는 여전히 얼마라고 4라고 알고 있었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누가 되면서 16이 되면서 맞아요? 얘가 16이 되면서 빼줍니다. 얘는 얼마가 됐어? 2가 됐구나. 아, 이 값은 얼마였구나? 9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값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현재. 곱셈공식 변형에 대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요 흐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봐봐. 알아두면 좋은 팁이라고 해서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얘네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첫 번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얘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은 얘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아요? 곱셈공식이 다를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과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가 맞다는 갑자기 이런 애가 궁금했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 생각을 한다고? 이걸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얘를 만드는 방법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다시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법들이 각각 다 따로 있으니까 다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내가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그런 흐름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알죠? 식을 의도적으로 예원이가 만들어 가면서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흐름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장황한 설명의 첫 번째.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 합차공식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합차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었어? A-B랑 AB랑 곱하 A 더하기 B랑 곱하면 뭐가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요. 여기 있는 얘를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제곱의 합차공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저건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두 개를 더 배웁니다. 딱 두 개만 더 배워요. 얘는 A-B 기준으로 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을 하잖아? 이거 전개하잖아?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전개하면 실제로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왜 저렇게 돼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전개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형태를 정확하게 기억해놔. 나중에 이거 구호 헷갈린다. 플러스 플러스예요, 둘 다. 오케이? 왜 헷갈리냐면 이런 데서 배울 거거든.
얘를 뭐가 되냐면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여기 있는 얘는 전개하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세제곱의 합차공식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케이? 일단 요만큼은 당연히 뭐 해줘야 됩니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 7번이에요. 7번. 오케이? 이게 7번입니다.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다시 봐봐. 지금 1번. 이거 말은 되지. 이거 전개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뭐 이걸 외워?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전개하면 2번. 이거 했잖아. 그지? 그다음 3번. 어때? 합차공식 여기서 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4번 어때? 이거 좀 외울 필요 없지. 그냥 하면 돼. 5번도 그럼 크게 의미 없어요. 됐어? 6번. 6번. 이거 했잖아. 6번. 7번까지 한 거야. 그럼 이제 8번도 했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 9번, 10번, 11번. 이거 3개 남았어요. 그럼 그것만 다 정리하고 끝낼 거야. 여기서 할 얘기가 진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 얘기를 잘 들어야 10근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알죠? 오늘 한 얘기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어쨌든 7번에 좀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봐봐. 이거는 당연히 뭐 해주는 거 일단은 암기해주세요. 합참공식의 흐름입니다 라고 하나 암기해주고요. 여기서 봐봐. A-B로 시작해서 A-B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얘랑 A 더하기 B로 시작해서 여기는 이렇게 가는 얘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은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b를 제곱해봐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식만 외워도 좋아요. 오케이? 이 공식만 바라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하는 게 당연히 이롭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에 좀 집중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거냐면 이 흐름, 이거 두 개의 흐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저거 외워놓고요. 봐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진짜야. a 빼기 b가 있었어. a 빼기 b가 있었어. A 빼기 B가 있었어. A 빼기 B가 있었어. 등등등. A 빼기 B가 있었어.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A 더하기 B가 있었어. 그럼 결과가 뭐가 되냐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된 거야. 오케이? 여기에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B에다가 더하기 B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얘 흐름,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한 차수를 더 높인다면 얘는 A 세제곱이 있었어.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B였어. 그 다음에 A의 B의 제곱이 있었고요. 그 다음 B의 세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되면 얘 계산 결과는 A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다음. 하나만 더. A 4제곱 더하기 A 3제곱 B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A B의 3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 결과는 A 5제곱 빼기 B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흐름 잡혀요? 어떤 흐름이냐면 이런 흐름이야. 여기서 A는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그지?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0으로 갑니다. 1차야. 빵차야. 그지?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요 0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다? 1로 갑니다.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몇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B가 몇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 2로 가. 2차로 A 제곱으로 시작해서 A는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고요. B는 차수가 0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A가 몇 차? 3차, 2차, 1차, 0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0차, 1차, 2차, 3차입니다.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4개, 3개, 2개, 1개, 0개 1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A랑 B의 차수가 서로 크로스되면서 계속 몇 차를 유지합니다? 4차를 유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이거 봐봐. 이거 몇 차? 1차지. 1차랑 여기는 얘 몇 차? 4차지. 곱하니까 얘는 5차, 5차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차랑 1차 다시 1차랑 1차 곱하니까 2차, 2차가 되는 거고요. 1차랑 2차랑 곱한 거니까 3차, 3차가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 잘 잡아.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 공식을 일반화 한번 시켜본다면 이렇게 될 거야. A의 n제곱부터 시작해서 A의 n-1제곱 B A의 n-2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마지막에 a에 b의 n-1제곱에다 더하기 b의 n제곱 이렇게까지 곱해진다면 다 n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n개가 다 있어요. 여기 n-1개랑 b 한개 있습니다. 이것도 n차입니다. n-2개랑 b 두개 있으니까 여기에 더하면 n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a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 b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 얘는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n차랑 1차랑 곱한 거니까 n 플러스 1차가 됩니다. 이런 흐름을, 요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요 흐름 똑같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봐. 앞으로 살면서 수학을 하면서 이런 애를 가끔 만날 일이 있어. 이런 애를 만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날 일이 가끔 있을 거야. 오케이? 이런 애들은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앞에 여기는 얘가 따라 짝꿍으로 따라붙거든. 오케이?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외로운 애들이야. 외로운 애들 무슨 말이야? 홀로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식에서 이런 애를 발견하게 됐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한번 곱해줘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심화 과정이니까 조금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흐름대로 여기 있는 얘 세 제곱의 합체 공식까지 정확하게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오늘 완전 거의 TMI 수준으로 선생님 공식을 지금 분석해주고 있어요. 다시. 근데 이 공식 분석하는 게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해석하게 되는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세 개 남았대. 뒤에 9, 10, 10. 그래서 이거 일단 또 마찬가지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9, 10, 10. 1번. 지금은 오늘은 문제 푸는 게 없어서 그래. 공식은 많아. 공식은 당연히 많죠. 근데 봐봐. 공식 몇 개밖에 없어. 쉽게 11개밖에 없어요. 그죠? 11개밖에 없잖아.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씩 외워. 아니 영어 단어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왜? 다 영어인데 왜? 자, 9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이 9번 형태를 잘 기억해놔. 알았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걸 전개하잖아? 그럼 얘는 x의 세제곱에다가 x 제곱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x에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가 되고요 마지막에 a, b, c가 되고 실제로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형태는 기억해놔야 돼.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저 형태를 반드시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됩니다. 알았죠?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것도 나중에 곡 2차 10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기차식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 그때 설명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 이런 인수분해가 있구나,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아니 고생공식이 있구나,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되는구나. 요 형태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 있는 것들은 다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절대로 빼먹어서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10번. 아 그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지, 이게 마지막. 얘가 이제 할 얘기를 진짜 개많은 거지. 아니 아까 뭐 많았잖아요. 얘가 이제 장난 아니야. 고등학교 내신에 얘를 달렸습니다. 첫차 시험은 여기는 얘를 풀 수 있느냐, 얘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여기는 얘를 못 푸느냐 싸움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득점 얘기해요. 100점을 맞으려면 여기는 얘를 극복해야 되고요. 100점을 안 맞을 거면 여기는 얘를 극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100점을 맞을 거니까 당연히 극복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걔네들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구성원.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걔의 구성원은 뭐가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첫 번째. 그럼 또 누가 있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구성원이 많아요. 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식 자체를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구성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됐죠? 구성원이 무려 몇 개나 있다? 다섯 개나 있다.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다섯 개 중 몇 개를 알면? 네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네는 또 하나의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는 얘네 세 명은 연결고리가 있었어. 그죠? 얘네 세 명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전체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다가 더하기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 몇 개 중에서 요거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여기서 두 개를 주고요. 여기서 한 개를 줘. 이게 다섯 개 중에 몇 개만 줘도 세 개만 줘도 얘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더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개를 준 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전체 입장에서 바라본 다음 몇 개 중에서 총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세 개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몇 개를 두 개를 구해낼 수 있군요. 물론 요 세 개 중 몇 개는 두 개는 누구여야 돼? 얘네들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 하나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데가 예를 들어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BC라고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개를 줬어요. 이렇게 세 개를 줬어.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얼마인가요? 이게 궁금했어. 오케이? 그럼 나는 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일단 요거 두 개를 바라보면서 먼저 뭘 생각할 수 있겠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뭔지를 CA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뭔 소리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뭔지를 알 수 있어. 요거 요 식을 통해서. 얘가 얼마였어 지금? 얘가 4였어요. 4 제곱하면 16이죠? 16. 그다음에 여기 얘가 얼마였어? 5였어. 이거 두 개 더하면 10이죠? 근데 얘가 얼마였어? 6이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요거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난 얘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봐봐. 얘랑 얘 총 다섯 개 중에서 난 몇 개를 알고 있는 중? 네 개를 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위에 있는 요 식을 통해서 여기는 얘값을 구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다 4를 집어넣을 때 곱하기 얘는 뭐였어? 6이었어. 마이너스 5였습니다. 얘가 내가 궁금했던 얘에다가 마이너스 3, A, B, C, 이게 마이너스 6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네. 오케이. 해서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 1이잖아. 이거 하면 여기 4야. 4 넘어가면 얘가 뭐가 돼서 10이 되겠다. 아, 내가 원하는 이거 얼마였구나? 10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그 구성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뒷이야기가 있는데 뒷이야기는 나중에 민수부대 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내일 숙제 내일 모레까지 숙제죠? 내일 모레까지 숙제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개념 노트 뭐였죠? 정리해주세요. 다 정리 오늘 쓴 거 다 써야 됩니다. 오늘 찍어놓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뭐하게 완벽하게 뭐 해주세요?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개념 노트를 통해서 다시 이거 먼저 암기해주세요. 일단은 그렇죠? 이거 먼저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개념 노트를 정리하면서 아 저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나머지 하나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오는 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갑자기 공식을 물어볼 거야. 공식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그거는 일단 첫 번째는 10번 쓸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5번. 20번 쓸 거고요. 세 번째는 40번 쓸 겁니다. 두 배씩 증가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곱셈 공식조차도 외우지 않고 고용수학을 하려는 그런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해야지. 무슨 말이야? 단어도 모르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 맞아요? 잘 봐. 잘 봐요. 단어를 모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곱셈 공식 정확하게 암기해줘야 돼요. 완벽하게 암기해야 됩니다. 단어는 우리 하루에 몇십 개씩 외워야 되잖아. 그지? 단어 하루에 몇십 개씩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공식은 딱 몇 개만 외우라고? 11개만 제대로 외우라고. 알았죠? 달라요. 아니,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외우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봐봐. 공식, 뭐야? 단어 100개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이거 11개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단어 100개? 아니야. 이거 11개 훨씬 편해요. 그리고 봐봐. 이 앞에 있는 얘네들. 또 외울 필요 있어? 없어? 1번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오케이? 4번 외우지 마. 5번 외우지 마. 그리고 2번, 3번. 이거 몰라? 모르면 나가. 모를 수가 없어, 이거. 그치? 몇 개 외우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외우면 되는 정도잖아. 그럼 나가야지. 1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한 거. 물어보셨는데 대답 못하면. 아니,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거를 왼쪽에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차피 물어볼 일이 없어요.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치? 이거나 지금 이거나 이거 5번 이거 세 개도 어차피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저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 3번도 당연히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공식에 대한 분석, 다항식이 뭔지, 다항식의 연산은 뭔지, 공식에 대한 분석 이렇게 딱 세 개만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갈 때 오늘 배웠던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나갈 겁니다. 오늘 거 복습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